뱀띠 중에서 제가 최고 좀 어렵다고 보죠. 그냥 교통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돼. 나는 잘 가도 사고 수가 있으면 딴 차가 내 차를 받아. 이번에 질문 드릴 거는 선생님이 또 대박난 띠 중 하나로 신춘에 좀 대박난 띠로 뽑아준 우리 이제 뱀띠 분들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네. 그래서 뱀띠 분들 일단 전체적인 운세 한번 좀 말씀. 신축년하고 뱀하고는 사유축에 지지 삼합이 들었어요. 승진 뭐 해외도 가고 뭐 태평성대 애정 뭐 자식 애인 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뱀띠 분들의 나이대별로 한번 더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21세 되시는 우리 뱀띠 분들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겨. 학생이겠지만 대학교도 뭐 편입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삼수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할 것 같은데 좀 대학교도 좀 더 좋은 곳을 좀 목표로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올해는 시험을 봐도 올해는 합격해낸 해운년이지. 그 다음 나이가 이제 33세예요. 그분들 운세는 어떤 것 같으신지. 그런데 뱀띠 중에서 33세가 최고 좀 어렵다고 보죠. 교통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돼. 나는 잘 가도 사고 수가 있으면 딴 차가 내 차를 받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나와요. 33세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좀 좋을까요? 그냥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같이 쭉 나가 잘 나간다. 그 다음이 이제 45세 되시는 뱀띠 분들이에요. 운세가 어떤 것 같으신지. 근데 45세도 결혼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결혼해도 되는 해운년이에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신 분들도 재혼을. 그렇지. 재혼도. 예. 재혼을 해도 오래 해야지. 또 일적인 부분으로도 괜찮을까요? 일도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나가는 것 같이 걸림이 없이 나가요. 이 나이 때면은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57세 되시는 우리 뱀띠 분들인데 57세 되는 뱀띠 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은 시간은 금이야. 금이면서 애정 문제도 생기고 자식 문제도 좋은 일이 생겨. 자식 문제. 그렇게 하고 이삿수가 있어요. 좀 이동, 변동. 직장도 요 직장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아니면 장사도 요걸 하다 다른 걸로 이렇게 하던가 변동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직장이든 뭐 장소든 이걸 옮길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다면은 옮기는 게 괜찮을까요? 옮기는 게 괜찮아요. 옮기는 게 괜찮다. 네. 이제 뱀띠분들의 선생님 운세를 봐주셨는데 뱀띠분들도 전체적으로 운세가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 사고는 좀 조심해야 돼. 차 사고는 조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찬신 할매당 입니다. 떨리세요 아직도? 아유 아직도 떨리네.